안녕하세요. 전지에서 원거리인들을 맡고 있는 페즈 김수환입니다. 오늘 또 점유 경기에 이어서 기록을 세우게 되어서 너무 좋고, 경기력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걱정했었고, 근데 또, 국제전의 성적은 아쉬웠지만 또, 스프링, 서머를 우승하면서, 그래도 좀, 네, 덜어놓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작년 데뷔했을 때부터 전 항상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져가지고, 근데 아직 더 잘할 여지가 많은 선수인 것 같고, 저 스스로 더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, 네, 더 잘해지고 싶고, 더 꾸준히 잘하고 싶습니다. 일단 이번 시즌은 좀,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그래가지고, 그리고 또 제가 죽어도 든든한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각 보이면 계속 하려고 실행하는 것 같아요, 최근에는. 저랑은 잘 맞는 것보다는 그냥 챔피언이 저는 되게 좋다고 평가를 해가지고, 또 저도 그리고 이즈리얼 숙련도가 좋은 편인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계속 이즈리얼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애쉬가 근데 약간 주도권을 바탕으로 위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라서 막 그렇게 돋보이기 쉽지는 않은 챔피언인 것 같고요. 막 후반 한타에서 카이팅 하는 거 아니면. 오늘은 근데 라인전을 되게 유리하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좀 파괴력이 나왔던 것 같고, 지난 경기에서 애쉬로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되게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진짜 엄청 자랑스러워 할것 같고요. 그리고 또이 팀에서 이렇게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,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. 시우영이 제 말을 잘 들어줘서 게임하기 편한 것 같고, 또 합도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재밌고요. 근데 또 가끔씩 기인이 형이 좀 진짜 착하다고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때 게임 상황이 상대가 아마 사이드를 펼치고 저 상대 미드 인원이 비어가지고 좀 고속도로 내는 느낌이었는데, 그래서 미드 3차에 박자고 전령을 미드 3차에 박자고 했었는데 시우 형이 갑자기 바텀에 가더니 못 박아가지고, 근데 게임이 엄청 유리했어가지고 그냥 단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일단 저는 최고의 선수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잘해줘서 좋습니다. 제가 발로란트 경기를 다 챙겨보지는 못하고, 그래도 젠지 경기는 좀큰 경기 이런 거다 챙겨보려고 하는데, 젠지 경기 리뷰라고 해야 되나? 좀 하이라이트 이런 거 모아서 제가 그거는 계속 챙겨보고 있고, 일단 제가 발로란트 경기 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, 그리고 젠지 경기력도 너무 시원시원하고 재밌는 것 같아서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는 것 같고, 젠지 롤팀도 계속 우승하고 있고, 발로란트 팀도 우승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항상 응원해줘서 감사하고, 그 응원 덕에 지금 이렇게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,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한데 잘 버티시고 빨리 건강해지십시오.